일단 이제 정산 다 끝났고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사람마다 뭐 태어난 시, 태어난 날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삶이 다 전부 똑같지 않고 다를까? 근데 나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점보러 가면 네. 몇 살이에요? 연혈일시를 넣잖아. 네. 근데 다 이게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진짜 사주팔자, 사주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지고. 그래서 법당에 물어봤어. 법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도대체 사주로 이렇게 써서 보는 의미가 뭘까. 근데 신령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사주는, 그러니까 사주 팔자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네. 근데 사주라는 건 4대 육신이더라고, 내 팔과 다리. 그러니까 사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팔자는 다 다르더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는 주변이고 환경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변 환경,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르게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주에는 사업할 사람이야. 사업할 사람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럼 내 사주에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속인한테 사주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야지 내 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사주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러지 내 사주야 이러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팔자가 그 환경을 얘기하더라 보니까. 그래서 화류계나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 내가 화류계 예를 들어서 직업이야. 직업인데 내가 그냥 가정주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난 내 타고난 거는 사주에는 화류계에 있으라는 사주인데 뭐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래서 결론은 내 사주대로 살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를 수도 있다? 그럼 다르죠. 사주는 같아도 팔자를 어떻게 손보느냐, 그러니까 팔자 성형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잘 모르겠는 게 우리가 얼굴 성형은 하잖아. 네. 관상. 근데 네. 팔자도 성형할 수 있거든. 그래서 팔자 성형이 살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타고난 사주는 바꾸지 못하지만 팔자로 인해서 팔자를 바꾸면 내가 내 사주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대로 똑같지만 사주가 같지만 다 다르게 산다. 그거 같아요. 내 사주에 자손이 없어. 예를 들어 네. 자손이 없는데 인공수적 백날 해봤자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건 팔자를 바꿔서 그 옆에,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놔야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무속인들한테 와서 뭐 사주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팔자를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기 전에 신당에서 내 팔자 성형을 먼저 맞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주는 같지만 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했거든. 알겠어요. 네.